지금 게임은 줄다리기라고 했어. 근데 와론드맨이 나한테만 귀속말 룰을 알려줬지. 왜요? 내가 서시적에 줄다리기를 좀 해봤는데 말이야. 아직 그 이도 분장이에요? 이가 졸라 틀리 같은데요 지금? 팀은 어떻게든 분할만 되면 돼. 혼자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는데. 잘했다! 그 혼자 해도 되는데 얘를 몰려고 한 건데. 한 명이 팀을 해도 돼. 얘는 어때? 아니야 오늘은 너야. 혼자 하세요. 이거 잡아서. 손 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세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니들 존나 약골이잖아.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면서. 아저씨 김기라 같아요. 좋아. 그럼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 테니. 너요? 저기 잘 감시하고 있어. 말이 돼? 저 아저씨 무조건 얘기하고. A few moments later. 아니 오늘 노을이 져서 그런가 그림자가 너무 짙구만. 아씨 자 그러면은 나 혼자 하고 그림자야 잡아라. 그림자랑 말도 해. 자 땡겨.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땡겨 시작.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탈시름을 해야겠어. 되도록이면 왼손으로 했으면 좋겠구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다 덤벼 그냥. 아니 왜 일어서 있냐고요.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요.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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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다들 포기했구만. 개새끼세요, 신발. 부를 거면 그림자가 없어질 거야. 와, 줄다리기 게임은 내가 이겼어. 비카 줄 생각이 없는 거지, 다만 천 원이라도?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난 시주도 시작. 근데 넌 뭔데? 아니, 이거 할 거면 저거나 좀 입고 해. 모르겠어요. 입지 말래요? 너 상금 타면 글로 사요.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VIP분께서 오셨습니다. VIP? 아, 퇴근 안 했네. 어, 그럼 원호가... 오, 베리 나이스 머슬. 오. 어, 아, 그거구나. 좋았다. Do you like health? Come on. 좋은 시간 뭐야? 아니야! 아니야! 다음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씨. 네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 게임입니다. 아니 왜 주라기 들어요 구슬을? 그럼 구슬이 많아 보이잖아. 그럼 둘씩 팀을 나누겠어. 일로 와 성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다 걸고 제가 있는 제 인생과 할머니 조상님 내 아들 손주까지 다 걸고 명예를 다 걸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당연하지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못할 때마다 구슬이 뺏기는 거예요. 구슬이 다 뺏기면 지는 거야. 그럼 우리 세 모드부터 먼저 해볼까? 너 스파이지? 당연하지. 잡았습니다. 너 푸린이지? 당연하지. 너 경찰이지? 너 바보들 아니야? 당연하지. 제가 경찰이 잡았습니다. 저 자수합니다. 이거 만담이야? 너 더 할 말 없지? 응. 응? 구슬 하나 줘. 누군지를 안 순간부터 별로 안 친하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좋습니다. 자, 마저 해. 한 판 남았어 너희. 나랑 친구하고 싶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여성 친구들 뒤로 가서 당연하지 한번 해보게. 은별이보다 양갱이가 더 예쁘지? 어 이제 찐팬인가 본데? 나보다 더 안 예뻐서 전 남자였지. 아 나 못하겠는데 진짜. 아니 그래도 벤츠남보다 호빵맨이 조금 더 추한 거 알지?
아니, 게임이 안 끝나는데요? 게임이 안 끝나는데요? 벤치남이 호빠단인데 전 남친보다 못생긴 거 알지? 끝나는 거 맞아. 야, 너네 두 개만 해. 저기 압수해요. 왕고슬로 줘요. 나 왕고슬로 줘. 왕고슬로 주니까 친구 할래? 계속 붕대를 맞추고 있네. 계속 붕대를 맞추고 있네. 그런 거에 전 남친도 내 전 남친보다 못생겼는데. 재미나지? 그럼 잘생기면 뭐해? 결국엔 호빵맨이 맞지? 계속 전 남친에 대한 첫 남친은 둘 다 없는 겁니다. 자, 게임 진행하자. 형 사실 아닌 척해도 미미짱 좋죠. 방어력이 없잖아, 저 친구. 네 여자친구 담양이 원한한테 뺏겼다며. 형 군대 때 군기 반장이었잖아요. 후임들이 조금 피했던 건 알죠? 아, 당연하지. 너는 폐급이어서 선임들이 피했던 거 알지? 당연하죠. 형 아우디 없죠? 이거 내가 내일이라도 뺏을 수 있는 거 알지? 회사 찾아놔. 여기 있는 사람 다 쓸 수 있잖아. 원호 손 떨어요. 원호 오늘 저한테 그 차 평생 살 거라 그랬어. 그 차에 300만 원 쓰려고 여기 온 친구야. 형 그래도 아닌 척 해도 방송 나름 적성에 맞죠? 생각 좀 해, 새끼야. 이거 좀 상처 받게 해도 돼? 어, 해. 우리 신입 학고 키우기가 너보다 평청 많은 거 알지? 아니 계속 지마! 그 사람! 뭐 좀 계속 지마! 아니 그 사람 원래 그 정도 규모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맞아! 어. 당연하지! 올렸으니까. 근데 내가 돈 더 잘 버는 거 알지? 아우 귀여운데! 당연하지. 그거 완이 유튜브에 금 입고 올라가면 바로 끝나는 거 알지? 형 해요. 돈 잘 버는데 여긴 왜 오셨어? 완이가 어제 새벽에 원호 빼고 금이 넣자고. 그러니까 완이 난 그런 말도 없어. 그 새끼랑 해. 제가 이겼습니다. 상처만 남았구나. 아마 그럼 할아버지는 1대 4예요? 응? 아니 뭐 뭐 해봐 어디. 할아버지인 거죠? 당연하지. 할아버지 코 너무 많이 건드려서 바람 불면 무너질 것 같아. 여기서 질문 두 개 아니 향이야. 아저씨 당황하셔야죠. 할아버지 운동해도 솔직히 좀 못생긴 거 아시죠? 당연하지. 어 해봐. 할아버지 프론트맨 그분 웹툰 자신 없어 하는 거. 당연하지. 준비해서 해봐. 혜완이 사랑하는 거 알죠? 당연하지. 민별아 너 곧 갈아치울 거 알지? 진짜요? 그럼! 진짜요? 그럼! 진짜요? 그럼! 꺼져! 자, 양갱아 맞아 난 운동을 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내가 왜 운동하는지 알지? 오우 이 죽이기 위해서야. 원호야 너는 다른 질문 안 할게. 방송 끝나고 죽일게. 가자 우린 깜부잖아. 그러면 빠르게 다섯 번째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썼다 셈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넵. 보시다시피 눈앞에 다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안 있는 거야. 퀴즈를 냈는데 맞추면 되는 거야. 질문. 형 좋아할까 둥글까? 둥글다. 정답이야. 뭘 오야 평생 같은데 진짜. 자 다음. 프랑스에서는 그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A 작은 나의 양배추. 정답이야. 와. 원하나의 중학교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무엇일까? 박강선. 와. 박강선. 와. 땡. 나가. 두 번째 앉아요. 자 눈이 충혈이 되고 이물감이 들면서. 아니네. 정답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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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한테 정혜영과 정혜화는? 근데 왠지 그지새끼 정도 같지 않냐? 그지새끼 갖고 가서 신기하고 하기 싫어. 맞아. 아 그지새끼들. 살고 싶으면 잘 대답하는 게 좋아. 내 코는 작은 편인가 큰 편인가? 작은 편.
네. 내 코는 큰 편이다. 정자 100개와 난자 1개 어떤 게 더 무거울까? 누구 거 기준이야? 네 거 기준이야? 내 거 기준. 난자. 자, 와나나의 다음 굿즈가 뭘까? 휴지! 정답이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부즈클럽에서 새로운 굿즈가 나왔어요. 와나나 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요. 와나나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로 똥꼬를 닦으면은 소리도 나는 기분이 들어요. 요거를 하시면은 9,900원에 4개 드리고 딱 그 추첨을 통해 3명한테 지금은 품절된 와나나 인형을 드린다고 해요. 부즈클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게임이 할 시간이에요. 마지막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대충 예상했을 때 너무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게임 오브 데스, 가장 못생긴 사람, 오징어 같은 사람 뽑으시면 됩니다. 아,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은별이 뽑은 사람 손 머리 위로. 셋. 나 뽑은 사람. 뭐야? 뭐야? 그럼 내가 1점을 가져가겠네. 요원들, 혹시 오늘 점수 집게 됐나? 이번 오징어 게임 1등은 이 오징어입니다. 아, 맞긴 할걸. 근데 맞긴. 혹시 본인 제외하십니까? 나도 엄연히 정정당당한 플레이어였어요. 아, 진짜 짜증나. 우리는 오늘 뭐한 거야? 저희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와밀리가 총집합한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엔딩가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나오나? 헐, 그러면 인정. 되게 멋없게. 되게 멋없게. 나카무라상! 상상도 못할 저. 형! 아, 씨발 대본이라도 추구해. 대본이라도 추구해.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파이 찾았습니까? 어, 나 네. 스파이 있다 했었지. 뭐 찾으면 뭐 줘요? 이분에게는 진짜로 제가 10만원은 드릴 생각입니다. 이 스파이가 굳이 심승호 선수 때 줄다리기 때도 굳이 나를 먼저 몰았고 일부러 트롤짓 해가지고 게임을 함정에 빠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빚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가를 했죠. 스파이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잖아요. 왜 이렇게 어떻게 등장해? 병신 같은 년아. 왜 들어요? 왜 들어요? 아, 저 아니에요? 진짜로 스파이가 있었어? 응. 난 만주 왔어 근데 진짜로. 뭐야 병신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와징어 게임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와징어 게임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